오늘은 바로 형님이 떠나신 날입니다. 언젠가부터 저 혼자 형님을 기리게 되었지요. 오늘 형님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그날 말씀 못 드린 게 생각났습니다. 의미 없이 들리실지 모르지만 당신은 형수님과 무척 닮았어요. 어쩌면 형수가 당신을 닮은 걸까요? 그렇담 지금쯤 어디에선가 어여쁜 처녀가 되었을 내 조카는 당신과 내 형을 반반 닮았을지도 모르겠군요. 첫사랑 지연이 박경숙. 푸른 잔디 위로 보랏빛 꽃잎들이 우수수 떨어져 있다. 꿈의 파편이 거기에 흩뿌려진 듯 그녀는 망연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 자꾸 꽃너머 어딘가로 향해지는 흐린 초점을 모아 그녀는 꽃나무를 올려다 보았다. 더러 꽃잎을 떨군 나무는 큰 기어이 가지 끝에 삐죽삐죽 푸른 잎사귀를 내밀고 있다. 꽃잎을 떨군 다음에야 잎을 피워내는 자카란다는 5월이면 거리마다 진보라의 꽃들을 가득 피워냈다. 처음 그 꽃의 행렬을 보았을 때 그녀는 낯선 충격을 느꼈다. 자신이 이국에 살기 시작했다는 탄식이 가슴에서 울려나왔다. 그것은 아름다운 꽃 뒤에 도사린 무언가 서늘한 아픔이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가끔 꽃이 아프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또 5월이 왔고 그녀는 지금 꽃이 아프다. 저 보랏빛 꽃이 아프다고 중얼거린 것이 몇 해 동안이었을까. 그녀는 문득 헤아려 보았다. 꽃나무를 올려다 본 채 세월을 헤아리는 동안 허공으로 꽃잎 하나가 포르르 떨어져 내렸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발앞에 떨어진 꽃잎을 주었다. 그리고는 가만히 코앞에 대보았다. 아직 촉촉한 꽃잎은 화려한 색상에 비하면 향기가 미미했다. 그만 꽃잎을 도로 잔디 위로 떨어뜨리려던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엄지와 금지 끝에 꽃잎 밑둥을 잡고 빙글빙글 돌리던 그녀는 어깨에 메고 있던 백을 뒤져 작은 수첩을 꺼냈다. 백지 사이에 꽃잎을 엮고 수첩을 눌러 닫았다. 수첩을 베개에 넣은 그녀는 그때서야 생각난 듯 몸을 돌려 채플로 향했다. 오후는 어느새 기울어지고 햇살이 서쪽에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자카란다 나무를 뒤로 하고 빠른 걸음을 떼었다. 넓은 주차장에 몇 대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지만 채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입구에서 성수를 찍어 성호를 그었다. 텅 빈 공간에 가득 찬 서늘한 공기는 늘 형용할 수 없는 느낌으로 그녀를 감쌌다.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이 느낌, 감시를 마주한 앞자리까지 걸어간 그녀는 장괴트를 내려 무릎을 꿇고 살포시 고개를 숙였다. 주님, 게으르고 무능하여 보잘것없는 제가 당신 앞에 가장 아름답게 바칠 수 있는 행위는 바로 이것뿐입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읊조렸다. 그러나 마음과 달리 머릿속에서는 수첩 사이에 끼워놓은 보랏빛 꽃잎 한 장이 자꾸만 떠올랐다. 백지 사이에 눌러놓은 꽃잎에서 지금쯤은 보랏빛 물이 조금 번져 나왔으리라. 눈을 감고 모아 쥔 손끝으로 금세 그 꽃물의 촉감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만 장괴틀을 접어놓고 일어나 앉았다. 꽃장식이 된 제대 양옆 벽에는 부활절을 지내고 이어지는 부활주간의 흰 휘장이 드리워 있었다. 정면 벽에 모자이크 된 고난의 예수상에 눈을 고정시켜 보지만 눈앞에 자꾸만 보랏빛이 어른거렸다. 모아지지 않는 마음에 그녀는 탄식처럼 중얼거렸다. 주님, 분심 중의 이 기도를 용서하소서. 분심은 인간이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것이며 흐르는 물처럼 놓아두면
어느 순간 저절로 마음이 모아질 거라는 생각에 그녀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로 했다. 때로 그렇게 채플에 앉아있기만 해도 그녀는 또 같은 무게의 삶이 덜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고 일상에 간간이 부는 칼날 같은 바람에 마음을 베어도 아픔이 덜했다. 멍하게 초점을 잃은 그녀의 눈 속에서 자꾸만 보라색이 번져나갔다. 누군가가 수첩 속 꽃잎을 그녀 눈앞에 클로즈업 시킨 듯 제대 양옆의 하얀 휘장까지 보랏빛으로 물들어갔다. 사순절 내내 사제가 입었던 보랏빛 제의와 채플에 걸렸던 휘장의 보랏빛. 얘야, 이것은 내 고독의 빛깔이다. 너는 알지 않니?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전 내가 겪어야 했던 그 고통, 그 고독 말이다. 사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적 고통보다 나홀로 버려진 고독이 더 아팠다. 어디선가 울려오는 소리 없는 말에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가슴 한 구석이 사르르 아파왔다. 그녀가 홀로 앉은 텅 빈 채플라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통과한 서쪽 햇살이 오색으로 무늬지고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시야에 번진 보랏빛을 따라갔다. 연보랏빛으로 피어난 등꽃 능굴 아래 앳된 소녀가 오독하니 앉아있다. 소녀의 미소는 하얗게 눈부시고 뒤쪽으로 넓은 뜰 담장 곁에 동그란 연못이 보였다. 책상을 정리하다 오래된 앨범에서 툭 떨어져 나온 한 장의 사진. 그녀가 여고 2학년 때 찍은 것이었다. 막 피어오르는 흰 꽃잎처럼 깨끗하고 화사한 미소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녀는 그 사진을 찍던 순간을 떠올렸다. 한 조각의 기억이 떠오르자 기억이 기억을 호출이나 한 듯 가라앉았던 것들이 연이어 딸려 나왔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 자신의 영민함을 생각하면 지금쯤 우뚝한 인물이 되어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창에 그 이름을 검색해 보았다. 하지만 별별 사람이 다 떠오르는 인터넷 어디에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꼭 인물 검색에 나타난다고 인물인 것도 아니라며 어디선가 생을 잘 살고 있으려니 생각했다. 기억 속에 묻혀 사라졌다 생각했지만 결코 잊혀진 게 아니었다. 그녀는 어쩌면 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훈훈하고 아름다웠던 때를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그때의 순백색 자신을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때로 별 인연도 아니었던 사람들과 우연히 만나는 일이 생기고 난 뒤면 그녀는 길을 가다가도 공연히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사람의 인연이 그렇게 쉽게 다시 이어지는 것이라면 그도 꼭 만나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우연이란 단지 의미 없는 시간적 교차일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느 날 만나지는 필연의 우연 같은 건 없다는 것을. 이런 봄이었다. 우리 딸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에 취미를 잃었어요. 문학에 빠져 밤이고 낮이고 자꾸 시를 쓴다고 끄적거리기만 하고. 좀 가르쳐 봐요. 방향을 잘 유도하면 잘할 수 있는 애예요. 초등학교 땐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당시 한창 귀부인 티를 내던 소녀의 어머니는 명문대 학생을 불러다 놓고 그렇게 말했다. 못마땅한 듯 팔짱을 끼고 앉았던 소녀는 그를 흘금 쳐다보았다. 앞머리를 내린 장발에 안경을 낀 모습이 밉지 않았다. 트윈 폴리오의 윤영주를 좋아하던 소녀는 그가 비슷한 모습을 한 것에 마음이 스르르 풀려가는 것을 느꼈다. 공부방으로 가기 위해 소파에서 일어서는 그를 바라보던 소녀는
그의 키가 무척 큰 것에 깜짝 놀랐다. 선생님, 키가 몇이에요? 소녀의 첫 마디였다. 그가 웃으며 소녀를 내려다보았다. 180cm인데 학생은 아직 키가 자라고 있는 중인가? 그가 소녀의 정수리를 슬쩍 쓰다듬었다. 공부방에 앉아 책을 펼치기 전 그가 물었다. 학생은 무슨 음악 좋아해? 아마 그것이 그의 첫 물음이었을 거다. 순간 소녀는 조금 당황했다. 자신이 무슨 음악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딱히 좋아하는 곡이 없었다. 흥얼흥얼 팝송을 따라 부르고 트윈 폴리오를 좋아했지만 꼭 그 음악을 좋아한다고도 할 수 없던 스스로를 명확히 알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일주일에 두 번 그가 공부방에 오는 날이면 소녀는 세수를 하고 단발머리를 꼼꼼히 빗었다. 그것이 소녀가 할 수 있던 가장 큰 멋내기였다. 그리고 좋아하는 팝송을 만들기 위해 이곡저곡 음악을 들었다. 어찌 보면 문학 감성으로 풀려나간 소녀의 영민함을 공부로 모아들이기 위한 소녀 어머니의 작전은 그때 벌써 실패했는지도 몰랐다. 아이와 여자의 중간점에 있던 소녀는 자꾸 머리를 빗으며 여자가 되어갔고 문학으로 쏠렸던 감성의 한 갈래가 갈라져 나와 음악으로 내달았다.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시작되었을 때 그와 소녀는 같이 있는 시간이 참 좋다고 서로 생각했고 그렇다고 말을 해버렸다.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다. 소녀가 등꽃이 핀 뜰에서 사진을 찍었던 때가 지난 겨울 그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지하 찻집에 앉아 있었다. 40분을 그렇게 앉았던 그녀는 외투가 더워 앞단추를 풀었다가 아예 벗어버렸다. 거리는 얼어붙도록 추운데도 서울의 겨울은 건물 내부의 온도가 높았다. 밖과 집안의 기온이 별로 차이 나지 않는 캘리포니아 생활에 익숙해온 그녀는 사실 이 겨울의 안과 밖 기온차가 적응되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해 이메일로 받아두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갑작스런 일이 생겨 좀 늦을 거라고 했다. 그래, 40분쯤이야. 애가 타거나 기다렸던 건 아니지만 소식을 알지 못했던 건 어쩌면 평생이었다. 그녀는 더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혹시나 싶어 들고 갔던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팽개쳐둘 무렵 시간은 1시간 반이 지나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만 돌아가야지. 어쩌면 차라리 잘 된 일인지도 몰라. 혼자 중얼대며 그녀가 일어서려 할 때 찻집을 들어서는 남자가 보였다. 흰 가운을 입은 채 두리번거리던 그가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녀는 눈을 가느스름하게 떴다. 적당한 키에 적당하게 살찐 몸, 안경을 낀 것은 옛날과 같았지만 머리칼이 반백이었다. 그녀는 그를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아마도 그해 여름이었다. 제 형을 따라 소녀의 집에 왔던 그는 2층의 음악실에 정돈된 LP판을 이것저것 꺼내보기도 하고 커다란 창밖으로 연못을 내려다보기도 했다. 오뚝한 콧날에 안경을 끼고 키는 제 형보다 작았지만 야무져 보이던 명문고 2학년생이었다. 동학년의 여학생 집에 처음 들어서서도 수줍기는커녕 당당하기만 하던 그는 이제 중후한 나이의 의사였다. 그가 그녀 앞에 와 섰다. 전화 거신 분이시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막 나가려던 자세 그대로 엉거주춤 서 있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응급수술 환자가 들어와서 마취를 하느라. 그는 이 병원이 속한 의과대학의 마취과 교수라고 했다.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을 해도 그를 찾을 수 없던 어느 날 그녀는 그의 동생 이름을 생각해냈다.
명문고 학생의 특이한 외자 이름은 기억에 남아있었고 그가 억가대학에 진학했다는 것도 들은 적이 있었다. 인물 검색에서 당장에 나타나던 그의 모습은 언뜻 그녀의 기억 속 그 고등학생과 잘 매치되지 않았다. 꼭 그를 만나려던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혈육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 고국을 방문한 길, 그녀 오빠가 입원한 병원이 하필 그곳이었다. 그녀는 병원을 오가며 그를 만나보아야겠다는 생각이 차츰 굳어졌다. 어색하게 선 그를 바라보며 그녀는 막 일어서려던 자리에 도로 앉았다. 이미 일가를 이루며 바쁘게 살고 있을 그가 자신을 만나는 일에 무슨 흥미나 의미를 가질리 만무하다는 생각에 그녀는 불어 냉랭한 표정을 지었다. 환자를 대할 때의 습관인지 내내 빙긋한 웃음을 물고 있던 그는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차츰 뭔가 생각하는 얼굴이 되어갔다. 어쩌면 그녀의 갑작스런 출연에 그도 먼 시절을 더듬고 있는 것인가. 그녀가 앨범에서 떨어진 오래전 자신의 사진을 바라보다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그가 불쑥 말했다. 그 집 참 크고 좋았어요. 그때 사시던 집 말이에요. 당시 우리 형이 용돈이 아쉬워서 아르바이트 가회를 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 집도 살 만큼은 살았거든요. 그저 대학생들 사이에 유행처럼 그런 가회 공부가 성행이었지요. 하지만 그때 사시던 집은 우리 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긴 했어요. 나도 그런 집에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아 참, 지금도 글 쓰시나요? 그때 형이 한 뭉치의 글을 가져왔었어요. 노래 가사라며 작곡을 해야 한다고 기타를 붙들고 있었죠. 참 좋은 노랫말들이 많았는데 사실 형은 한 곡도 작곡을 못했어요. 공대생이 무슨 작곡이겠어요? 그것도 통기타 시대에 하나의 멋이었던 것이요. 그는 냉큼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표정을 했다. 그녀의 가슴 속으로 깊게 가라앉았던 추억이 슬그머니 떠올랐다. 기억은 잊혀지는 게 아니라 가라앉는 게 분명했다. 세월의 무게가 추처럼 달리면 기억의 물밑으로 침잠했다가 어느 순간 자극의 부력이 실려 떠오르는 것이다. 어쩌다 떠오른 하나의 기억은 연결된 기억들에 자꾸 그 부력을 전달하면서 정말 그때 그랬지? 내가 노랫말도 지었구나. 그녀는 그때서야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글들 다 어디로 갔는지 그때는 복사본도 만들 생각을 못하고 손으로 한번 쓰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제게도 남은 것이 없어요. 중얼거리듯 흘러나온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듯 그가 그녀 쪽으로 옆얼굴을 약간 기울였다. 하긴 차집은 좀 시끄러웠다. 결혼은 하셨나요? 미국에 살고 계시다면서요? 그가 그녀의 말을 못 들은 것인지 뜬금없이 물었다. 그녀는 조금 소리를 내 웃었다. 우리 시대에 결혼 안 할 수도 있나요? 그때는 커다란 흠이고 불효였죠. 물론 형님도 결혼하셨겠죠? 그녀는 관심이 그의 형에게 있다는 걸 다시 상기시키려는 것처럼 그렇게 물었다. 그는 잠깐 표정이 좀 굳어지는 것 같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이상하게도 섭섭한 기운이 그녀 마음에 내려앉았다. 그가 그녀 때문에 결혼을 안 할 리도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애써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가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형님은 그다지 인생을 잘 사시지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형님과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지요.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KS 학벌이라면 대체로 잘 나가는데 형님은 이상하게 직장이 자꾸 꼬였어요.
몇몇 회사를 선전하다 결국에는 당시 건설붐을 타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갔었지요. 아버님 사업이 어려워졌었어요. 졸지에 형이 가족을 부양하게 된 것이요. 저는 학생이었고 혹 그때까지 형 소식을 듣고 있었나요? 그가 넌지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대학 3학년 때 그의 집에 딱 한 번 전화를 걸었던 일. 형 여기 없는데요? 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수화기를 내려놓던 순간이 생각났다. 그도 아마 그때의 그녀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천연덕스럽게 고개를 저어 보였다. 아니요. 저 대학 1학년 때 소식이 끊기고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쪽 아버님 사업이 기울어지고 하필 저희 집도 그런 때라 어쩌다가 만나게 되면 서로 화만 냈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던 시절에 꿈을 키우다가 더는 그 꿈을 간직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그가 뭔가 생각에 잠기는 표정을 지었다. 어쩌면 그도 서로에게 가장 아름다웠을 그 시절을 반추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인터넷 검색에 떠오른 그의 프로필에는 근무하는 병원이 있었고 병원 사이트에 접속하자 그의 공식 이메일 주소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짧은 이메일을 썼다. 그래야만 언젠가부터 습관이 되어버린 자신의 집요한 인물 검색을 멈출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답장이 오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핸드폰 번호와 한국에 오면 연락을 달라는 짧은 내용을 보내왔다. 그게 거의 1년 전이었다. 이메일을 받고 보니 옛 생각이 많이 났어요. 물론 형님 생각도. 그가 말을 끊고 잠시 딴 곳을 보았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싶어 그를 멍뚱하게 보기만 했다. 하긴 수십 년 동안 소식도 듣지 못한 사람인데 지금에 와서 그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해도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한국에 오신다면 한번 만나야겠다고 생각만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형님은 40회 생일을 며칠 앞둔 날 떠나셨어요. 천천히 말을 늘리던 그는 뒷문장은 빠르게 말해버렸다. 네? 무슨 말을 들어도 놀랄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섬뜩한 충격이 그녀의 가슴을 스쳐갔다. 살았거나 죽었거나 그저 소식을 한 번쯤 듣고 싶다고 생각했던 마음 속에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었던 것인지. 사우디 근무의 후유증이었어요. 간 경변이 생기더니 제가 의사인데도 형을 구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부모님도 다 살아계실 즈음이었는데 그는 아마도 그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하려고 여기 나온 모양이었다. 그녀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또는 찾지 말라고 그는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오래전 그 순진한 여학생이 얼마나 제 형을 가슴에 깊이 각인했던가를.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더 천천히 숨을 내뱉었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누구나 한 번은 가야 하는 길이니까요. 그래도 그녀는 뒷말이 더 이어지지 않았다. 울음이 북받친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떨리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에게 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형수와의 사이에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소식을 몰라요. 형이 그렇게 간 후 형수는 몇 년 뒤에 조카를 데리고 재혼했어요. 하긴 젊은 나이인데 붙들 수도 없었죠. 형이 결혼했던 건 사우디 근무를 다녀온 직후였죠. 저도 졸업을 했고 집안 형편도 좀 나아졌던 점이었어요. 슬쩍 붉은기가 어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는 가만히 세월을 더듬어 보았다.
아마도 결혼은 그녀와 비슷한 시기에 했을 것이다. 처음 만났을 땐 여고생과 대학생의 나이 차가 섰지만 결혼하기엔 딱 좋은 나이 차였다. 만약 그와 생을 함께 했다면 40회 생일을 앞두고 그가 떠난 뒤 그녀는 무엇을 했을 것인가. 갑자기 머릿속이 컴컴해 왔다. 그녀는 찻잔 바닥에 남은 다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해야 할 말이 더는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인가를 더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느꼈다. 어쩌면 그가 옛날의 그 귀여운 여고생을 가슴에 계속 품고 있었고 그녀와 끝까지 같이 못한 것을 평생 후회했었다고. 홀로 남게 될 형수에게 많이 미안해하면서 떠났어요. 충실한 가상이었거든요. 그녀를 따라하듯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그가 말했다. 순간 엉뚱한 생각을 하던 그녀의 머릿속으로 찬물이 확 끼얹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요. 형수께서 많이 슬프셨겠어요. 그녀는 태연하게 말하며 옆자리에 벗어놓았던 외투를 챙겨들었다. 그도 그만하면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입술을 꾹 다물더니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희 병원에 오셨으니 커피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가 선심을 쓰듯 계산대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커피값을 이미 지불한 터였다. 카운터로 급히 걸어갔지만 제 커피값만 내게 된 그가 좀 멋쩍은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오빠께서 여기 내과 병동에 입원해 계신다고요? 소속은 다르지만 제가 후배 내과이들한테 부탁해 놓겠습니다. 찻집 지하 계단을 터벅터벅 오르던 그와 병원 현관에서 헤어진 이틀 후 그녀의 오빠는 임종을 맞았다. 그러므로 그가 부탁해 놓겠다는 그의 후배 내과의와 만나게 될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감고 있던 눈을 떴다. 눈 감은 시야에 펼쳐졌던 보랏빛은 어루웅어루웅 빛의 파편으로 그녀의 눈앞을 떠돌고 있었다. 차츰 그 어른거림이 가라앉고 조금 어두워진 채플엔 조교가 가득했다. 그녀는 붉은 성체 등이 켜진 감시를 바라보았다. 너는 왜 내 고독의 빛깔에 내 오랜 기억을 비춰보느냐? 석조 감실에서 그분이 묻는 것만 같았다. 아름답지만 아픈 것이니까요. 어쩌면 그것은 당신을 만나기 위한 아픔의 연습이었던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다하지 못하는 말들이 그 숨에 묻어 저 위대한 분께 전달되길 바라며 그해 가을이 깊어가면서 소녀는 아픔을 견디기 어려웠다. 그것은 생살에 무언가가 각인되는 듯한 아픔이었다. 아무것도 새겨진 적이 없던 소녀의 하얀 가슴에 여러 빛깔의 그림이 그려지고 그것은 차츰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소녀의 집 안뜰 담쟁이 넝쿨이 붉게 물들어갔다. 소녀는 학교가 파한 뒤 무거운 책가방을 든 채 학교 앞 선물 가게로 들어갔다. 곧 다가올 그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서였다. 별별 물건이 다 진열되어 있었지만 소녀는 어느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진열장을 두리번거리던 소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빛이 멍해졌다. 지난 여름 소녀의 생일에 그가 선물했던 주홍색 목걸이를 며칠 전 면도칼로 툭 자르던 순간이 생각났다. 바닥으로 아라리 흩어지던 구슬알들. 소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일이 아니었다고 후회했다. 그는 그날 공부방에 한 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 기다리는 동안 소녀는 온갖 상상을 다했고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 주말에 여행 갈 계획을 짜느라 늦었다고 말했다. 그 여행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여학생도 함께 할 거라며
소녀의 가슴엔 슬픔 같은 것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어쩌면 그때까지 소녀는 슬픔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지도 몰랐다. 소녀는 그 여학생처럼 자신이 여행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와 차집을 가는 것도 더구나 맥주집을 가는 것도 소녀에겐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은 공부방이었고 주말엔 가끔 손을 잡고 고궁을 걸었다. 파르르 떨던 소녀는 그에게 자신의 슬픔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소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고이 간직된 은빛 상자를 꺼냈다. 상자 뚜껑엔 분홍색 리본이 메어져 있었다. 그녀의 17살 생일에 친구들이 모였다. 그와 그녀가 음악실이라 이름 붙인 2층의 홀에서 왁자지껄 선물을 풀고 떠들 때 그가 그 예쁜 상자를 들고 나타났다. 소녀의 친구들은 환호했고 소녀는 조심조심 그 은빛 상자의 분홍 리본을 풀었다. 뚜껑을 열자 푹신한 하얀 소미에 누워있던 주홍색 구슬알의 긴 목걸이. 소녀는 자신이 태어나서 그토록 예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소녀가 그 긴 목걸이를 목에 걸고 외출할 일은 생기지 않았다. 소녀는 다음에 언젠가 그렇게 자신에게 속삭이며 희고 긴 원피스에 그 주홍색 목걸이를 목에 건 채 그를 만나는 꿈을 꾸어왔다.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소녀는 그 소중함을 거부하고 싶었다. 상자 뚜껑을 열고 목걸이를 꺼낸 소녀는 책상 위에 있던 면도칼을 집어들었다. 툭 끊어내고 싶은 그 무엇, 어쩌면 그 순간 아니면 끊고 싶은 건 봄부터 가을까지 이어서 온 그와의 연연한 감정선이었는지도 몰랐다. 툭 구슬을 꿰었던 줄이 순식간에 끊어지고 주홍색 구슬이 아라리 방 안으로 흩어져 굴렀다. 그는 멈칫 놀라는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녀는 금방 자신의 행위를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소녀가 고개를 숙여린 채 책상 앞에 서 있는 동안 기다란 몸을 구부린 그는 천천히 방 안을 기어다니며 흩어진 구슬들을 하나둘 줍기 시작했다. 구슬을 다 모아 상자에 담은 그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책을 펼쳤고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영어 독해를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두 손을 모아 책가방을 앞으로 든 채 선물 가게 한가운데 우두커니 선 소녀의 어깨를 주인 여자가 툭 쳤다. 학생, 뭐 찾고 있어? 여자의 얼굴은 물건을 사지 않으려면 그만 나가라는 표정이었다. 하긴 학교를 판 여학생들이 몰려들어 가게가 복잡한 시간이었다. 소녀는 얼른 물건 진열대로 고개를 돌렸다. 못난이 삼형제 인형, 볼펜 열쇠고리, 램퍼 털장갑, 부채 만화 무늬 장식의 손톱깎이까지 각가지로 진열된 물건들을 훑어보던 소녀는 선반에 얹힌 작은 흉상에 눈이 멎었다. 소녀는 주인 여자에게 얼른 그 흉상을 가리켜 보였다. 저거 주세요. 못마땅한 표정이 여전한 주인 여자가 소녀를 흘깃보며 선반 위의 흉상을 집었다. 그것은 밀렵으로 만든 손바닥만한 성모 마리아 상이었다. 눈을 지그시 내리깐 마리아 흉상을 여자는 마분지 상자에 넣어 소녀에게 건넸다. 그래도 얼른 계산을 안고 주춤 섰던 소녀는 계산대 옆에 색색으로 세워놓은 포장지 두루마리를 바라보았다. 그중 보라색 두루마리를 뽑아든 소녀의 머릿속엔 지난 초여름의 보랏빛 등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어쩌면 그와 마주보며 환희를 품기 시작했던 계절이었다. 마리아 상과 포장지를 사들고 가게를 나온 소녀는 그날 밤늦도록
마분지 상자에 보랏빛 포장지를 붙였다. 안팎이 온통 보라색이 된 상자 안에 마리아 상을 넣기 전 소녀는 녹음기 앞에 앉았다. 어느새 자정에 이른 시간이었다. 소녀는 녹음기 마이크에 대고 가만가만 말을 하기 시작했다. 마리아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등꽃이 피던 처음 시작했던 기쁨을 이 가을까지도 간직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소녀는 간절히 녹음기에 대고 말했다. 녹음을 마친 소녀는 그 보랏빛 상자 바닥에 녹음된 테이프를 넣은 뒤 마리아 상을 넣었다. 그에게 그 선물을 건넸던 날 그는 온통 보라색 포장지로 쌓인 상자를 보고 감탄했다. 이야, 이렇게 예쁜 상자는 처음 보는구나. 그는 또 성모 마리아 흉상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세상을 종교 없이 산다는 건 참 힘든 일이야. 이 험한 세상을 말이야. 내가 대학에 가면 우리 같이 성당에 갈까? 미소 짓는 그의 눈에 진심이 어리는 것을 소녀는 보았다. 그러나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올 무렵 소녀의 가슴은 더 아파지기 시작했다. 소녀는 추위가 몰아치는 동네 성당 뜰악에서 성모 마리아 상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았다. 자신의 눈앞에 미지의 장막으로 들여온 미래를 뚫고 나갈 힘이 생기지 않았다. 대학 진학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힘겹기만 했다.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당신 부름의 시작. 그녀는 감시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그날 밤 많은 말들을 녹음 테이프에 새겨 넣었던 걸 기억했다. 내용은 다 생각나지 않지만 녹음을 하던 그 깊은 밤의 시간들이 자신에겐 말할 수 없이 경건했었다는 느낌은 선명하기만 했다. 어쩌면 그것은 그녀의 첫 기도였다. 채포라는 한결 어두워져 있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오색으로 내려앉던 햇살도 가라앉고 그녀 홀로 앉은 빈 공간이 더 조교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오래전 성모 마리아 흉상을 떠올렸다. 내리감긴 눈과 슬픈 듯 고요하던 모습. 그녀는 사는 동안 로마를 세 번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처음에도 두 번째도 몰랐다가 지난해 세 번째 방문했을 때서야 그때의 그 흉상이 성 베드로 성당에 전시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성모상 표정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불같은 고통이 차가운 인내로 식어 고요하던 그 성모 마리아의 표정, 어리고 철없던 소녀에게 위대한 분은 오래전부터 삶의 모든 고통이 성화된 그런 신앙을 길들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녀는 감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인간에 대한 사랑은 당신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매개일 뿐이었어요. 당신은 어린 소녀의 가슴에 고인 슬픔을 낭자하게 파헤쳐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었지요. 슬픔의 하얀 피가 내 가슴을 물들이기 시작한 건 어쩌면 그때부터였어요. 젖은 눈을 스르르 감는 그녀의 머릿속으로 하얀 무엇이 흔들렸다. 하얀 프란넬 치마자락. 명동 대성당들에 그가 붉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영세를 축하해. 몰라보게 수척해진 그가 억지 웃음을 짓는 듯 했다. 말없이 붉은 장미꽃을 받아드는 소녀를 그가 가볍게 포옹했다. 오늘만큼은 꼭 봐야 할 것 같았어. 그동안 소식 전하지 못해서 미안해. 귀뿌리에 스치는 그 입김이 조금 따스하게 느껴지던 바람 부는 봄날, 소녀의 하얀 원피스 자락이 나풀 그를 감쌌다. 그날 소녀는 다시 태어났다. 긴 겨울이 깊어갈 무렵 갑자기 사라진 그를 기다리며 홀로 교리 공부를 하던 소녀는 드디어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첫 영성체를 할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요. 간절히 원하는 것을 빌어보아요. 그녀의 대모님이 그런 말을 해주었다. 소녀는 동그랗고 하얀 밀떡이 처음 혀에 닿던 순간 기도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소녀가 원했던 기도가 아니었다. 소녀는 그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안 어디선가 다른 말들이 들렸다. 당신께 가까이 가게 해 주십시오.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위대한 분의 강권으로 소녀의 내부에서 솟아났고, 어쩌면 소녀가 결국 원해야 하는 기도인지도 몰랐다. 오늘 예쁘구나. 아무 말이 없는 소녀를 보며 그가 한마디를 더했다. 그의 눈에 붉은기가 흐렸다. 새로 태어난 날엔 흰옷을 입어야 한대요. 그래서 새로 맞춰 입었어요. 그제야 소녀의 목소리를 들은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내가 데려갈 곳이 있어. 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부활절을 하루 앞둔 토요일 늦은 오후, 그녀는 대학에 갓 입학해 있었다. 소녀를 데리고 명동의 독일 생맥주집으로 간 그는 간소한 안주와 500cc 생맥주 두 잔을 시켰다. 맥주집은 몹시 붐볐고 하는 수 없이 합석을 한 자리 맞은 편에는 남녀가 앉아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주고받았다. 얼떨떨한 기분의 소녀는 사실 그런 것이 처음이었다. 그가 맥주잔을 지켜들고 건배를 했다. 세 사람의 탄생과 막 시작된 대학생활을 위하여. 소녀는 쌉싸한 생맥주를 목으로 넘기며 얼굴을 찡그렸지만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행복이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것을 느꼈다. 실내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는 음악 소리보다 훨씬 컸다. 웃고 찌끄리고 이따금 그가 소녀의 이마에 꿀밤을 먹였고 소녀는 그의 무릎을 치기도 했다. 무슨 얘기를 나눴던지 생각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때 자신을 감싸던 그 포근한 떨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 나는 여왕이다. 행복하다. 어쩌면 처음 마셔본 맥주 탓이었을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홍곤한 기분이 되었을 때 갑자기 맞은편 자리의 남자가 벌떡 일어섰다. 그 남자는 그에게 손을 내밀며 외치듯 말했다. 저 지금 이 여인한테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소녀는 얼른 그의 어깨에서 머리를 떼고 자세를 바로했다. 아이고, 정말 축하합니다. 그가 남자의 내민 손을 잡고 두어 번 흔들었다. 흥분한 표정의 그 남자 옆에서 수수하게 생긴 여인이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다. 호남형의 남자에 비해 그다지 예뻐 보이지도 않는 여자를 보며 소녀는 괜히 입을 삐죽 내밀었다. 하지만 질투할 일도 아니었다. 결혼이란 건 소녀에겐 아직 먼, 먼 날의 일이었다. 거의 넉 달 만에 그렇게 회우를 하고 이따금 그를 만났지만 소녀는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었다. 그는 망해버린 아버지의 사업과 그로 인해 쓰러진 아버지, 의과 대학에 입학한 동생의 등록금까지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소녀는 자유분방해진 대학 생활에서 누구에게도 매이고 싶지 않았고 세상에 부는 이상한 바람에 등꽃이 피고 동그란 연못이 있던 소녀의 집도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 그들이 함께했던 공부방과 음악실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다. 그녀와 그의 가슴엔 청춘의 분노가 쌓여가고 그들은 다투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맥주병이 깨어지고 그녀의 손에서 피가 흘렀다.
헤어질 때는 눈물과 분노를 다스렸지만 그들은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은 가장 풍족하고 아름답던 시절의 한 조각 꿈이었을 뿐이라며 그녀는 돌아섰다. 그를 만나지 못한 시간이 쌓여갔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만나지 못한 시간의 두께만큼 자신의 표피를 감싼 위선을 느꼈다. 당당했지만 공허했고 그녀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가 대학 문학상을 수상했던 날은 다시 5월이었다. 그녀의 대학 생활은 1년 반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머릿속에 또렷이 박힌 번호의 다이얼을 돌렸다. 그에게 자신의 존재를 다시 알려주고 싶었다. 그때 그녀는 병원에서 만났던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형, 여기 없는데요? 그녀가 더 묻는다면 그가 어디로 갔는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가만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장의자 앞 등받이에 양팔을 기대고 머리를 파묻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몰랐다. 자신의 마음엔 단 하나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그를 새겨 넣었던 날 이후 그녀는 누구도 무엇도 거기 들어오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것은 스스로 친 고독의 울타리가 아니었다. 어쩌면 태생적 고독의 울타리였다. 채플 안에 반투명한 어둠이 고이고 감실의 붉은 불빛이 더 영롱해졌다. 정물처럼 고요히 앉은 그녀에게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다. 이제 그만 채플 문을 닫아야겠는데요. 미안합니다. 나직한 목소리의 남자가 영어로 말했다. 그녀는 얼른 자리에서 일었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낯익은 백인 신부님이었다.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급히 채플을 나왔다. 뜰에는 어느새 석양이 가득했다. 자카란다 나무도 붉은 노을에 잠긴 채 그 보랏빛 꽃잎들이 검붉게 채색되어 있었다. 그녀는 노을 속에 발걸음을 멈추고 문득 생각했다. 그도 영세를 받았을까? 오래전 함께 성당에 다니자고 말했던 건 그였다. 지난 겨울 그의 동생을 만났을 때 그걸 묻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불쑥 일어선 자신의 궁금증에 다시 생각을 얹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정화가 끝나 일찍 불러가셨다고. 그리고 자신은 아직도 아픈 정화 작업이 필요해 세상에 남겨졌다는 것을. 노을도 조금씩 붉은 길을 잃어가는 어둑신한 뜰. 어디선가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바람을 깊이 들이마셨다. 바람에서 향내가 났다. 꽃냄새도 풀냄새도 아닌. 눈을 감고 그 향기를 음미하던 그녀는 천천히 백 속의 수첩을 꺼내 펼쳤다. 백지 사이에 넣었던 꽃잎은 어느새 납작해지고 수첩상엔 연연한 꽃물이 배어있었다. 그녀는 꽃잎을 집어 가만히 나무 아래 잔디밭으로 떨어뜨렸다. 가거라 내 자리로. 간직할 건 그 흔적만으로도 되었다. 그녀는 꽃물이 든 수첩을 접어 백에 넣고 돌아섰다. 막 잠자리에 들려든 그녀는 이메일을 열었다. 내내 텅 빈 이메일 통해서 새 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떠 있었다. 광고 메일만 가득한 메일함에서 반짝이는 새 메일은 제목이 없었다. 그녀는 발신자의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메일을 클릭했다. 안녕하세요. 지금쯤은 미국에 계시겠죠? 그때 그렇게 뵙고 시간이 휙 지나가 버렸네요. 오늘은 바로 형님이 떠나신 날입니다. 언젠가부터 저 혼자 형님을 기리게 되었지요. 오늘 형님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그날 말씀 못 드린 게 생각났습니다. 의미 없이 들리실지 모르지만 당신은 형수님과 무척 닮았어요.
어쩌면 형수가 당신을 닮은 걸까요? 그렇담 지금쯤 어디에선가 어여쁜 처녀가 되었을 내 조카는 당신과 내 형을 반반 닮았을지도 모르겠군요. 이렇게 소식 전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녀는 그 짧은 내용의 이메일을 노려보듯 바라보았다. 창밖은 어둠이 가득하고 간간이 지나는 자동차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다.